오케이, 복화 210이네요. 뭐 네. 어떤 내용을 배우셨나요? 아니요, 잠시만요. 뭐 배웠는지 몰라요? 그것들은 뭐뭐다. 그들은 뭐뭐다. 뭐 그런 자, 거. 지난 시간에 뭔가 하나에 대한 얘기했고요. 네. 지금은 여러 개에 대한 얘기네요. 시작해보겠습니다. They are friends. They are friends. 오케이. 그래서 데이의 뜻은 데이의 뜻은 그들은 그들 그들이 아 그들 그들 뭔가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여럿 여럿이죠. 그러면 friend의 뜻은 프렌드의 뜻은 친구 친구인데 그럼 무슨 시예요? 이거는 이름씨요 이름씨죠. 자, 선생님이 영어 문장 속의 이름씨는 문장 속에 사용될 때뭘꼭 생각해 봐야 된다 했습니까? 셀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친구는 한 명, 두명셀수 있어요. 있고, 여기에 데이가 사용됐으니까 친구는 한 명인 거야, 두명 이상인 거야. 두명 이상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S 일괄호 무슨 형태라 그런다? 복수 복수 형태를 써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거쓸수 없다. 만약에 그는 친구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He is friend. He is a friend. Our friend. 이렇게 하겠죠. 네. 됐습니까? 네. He는 뜻이 어떤 남자 한 명이고요. 몇 그는 명이에요? 한 명이요. 한 명이죠. 그러니까 친구도 당연히 몇 명이라야 되고 한 한 명. 명이고 friend는 이름인데 셀수 있는데 몇 명이니까? 한 명이니까 한 명. 어를 써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이번엔 좀 다른 걸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이거 내용은 여섯 뭐 가지 할까요?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이요. 예. 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For day. 그렇죠. 오, 이제 뭐. Are they가 되고, Who are they의 뜻은? For day의 뜻은 그들은 누구니? 그들은 누구니?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they? Hey, who are they? 했더니 대답이 They are friends. They are friends. 그러니까 잠시만요. 아. 자, 계속해서 다음 They are my friends. They are my friends. They are my friends. 다른 사람들의 친구가 아닌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번엔 뭘 사용했다? My. My. 만약에 그들은 너의 친구다 하고 싶으면 Your friends. They부터 시작해서 읽어볼까요? They are your friends. 만약에 그의 친구다 하고 싶으면 그들은 그 남자의 친구다. They are his friends. 네, 그럼 이번엔 뭐 하겠어요? 그녀의 하겠죠. 네. 그들은 그녀의 친구들이다 하고 싶으면 They are here? her. Her. They are her friends. 네, 이거 왜 이렇게 그들은 발음하기 우리들의 친구들이다 하고 싶으면 힘드냐? They are we 아닌데? 뭐지? our. Our. 그들은 우리들의 친구다. They are our friends. 오케이. 그들은 그들의 친구들이다 하고 싶으면 그들은 그들의 친구들이다는 They are they friends. 아니구나. 뭐지 저거? their. 되어요? Yeah, 그들의 They are their friends. they are their friends. 자, their 하고 they 네. 얘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네. 얘는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서로 관계는 있지만 그들은 하고 그들의가 다르고요. 나는이 다르고 나의가 다르죠. 너는이 다르고 너의도 다르고요. 네. 그 남자는 하고 그 남자의 다르고요. 히스. 그 여자는 하고 그 여자의도 다르고요. 너는 알겠구나. 이런 걸 보고
소유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소유표. 얘는 문장의 주인의 표현이고요. 주인. 그래서 얘를 보고 주어라 그러고요. 주어. 얘를 보고는 소유.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소유격이 맞았구나.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They are pictures. They are pictures. They are pictures.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picture의 뜻이 뭔데? Picture의 뜻은 사진. 사진, 그림. 무슨 시예요? 사진이란 뜻이든 그림이란 뜻이든 시는 똑같네요. 이름씨. 이름씨, 세수. 있는. 여기에 그것들이라 네. 했으니까 이것으로 와야 되겠죠. 여섯 가지 질문 알았어. 중에. 6가지 질문 중에요. 사진들, 사진들. What? What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듣고 싶은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are they? 그렇죠. What are they라고 물어보면 되겠고, What are they의 뜻은? What are they의 뜻은? 그것들은 그것들은 무엇이니?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They are my pictures. They are my pictures. They are my pictures. 만약에 그것들이 우리들의 사진들이면? 우리들의 사진이면요? 우리들? 잠시만. 아까 our 그래 our이었어. 그것들은 우리들의 사진들이다? They are our pictures. 오케이. 너의 사진들이면? They are you 어린 나오라. They are you pictures 하면 되나요? Your pictures. 너 의가 뭐예요? Your 그 의 사진들이면 그의 사진들이면 his. they부터 읽어볼까요? They are his pictures. 그녀 의 사진들이면 Her. they부터 읽으라니까 뭐몇 번씩 얘기해야 됩니까? They are her pictures. 그들의 사진들이면 그들의 사진들. They are pictures. They are their picture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They are clothes. They are clothes. They are clothes. Okay. They are my clothes. They are my clothes. They are my clothes. 만약에 우리들의 옷이면 우리들의 옷이면요? They are our clothes. pictures. They are our clothes. 그녀 그 여자의 옷이면 They are her clothes. 그 남자의 옷이면 They are his clothes. 그들의 옷이면 They are close. 됐습니까? 소유격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They are shoes. Their shoes. They are shoes. They are my shoes. My shoes. They are my shoes.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6가지 질문 중이에요. 나의 신발. What?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are they? What are they?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What are they의 뜻은? What are they의 뜻은 그것들은 무엇이니? 오케이. 자, 여기서 조금 다른 거한 단계 더 하겠습니다. 더요? 만약에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나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Whose Okay, shoes 한번 are they? 읽어볼까요? Whose shoes are they? Whose shoes are they? 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것들은 누구의 신발들이니? Okay, 그럼 whose의 뜻은 뭐다? 누구의? 누구의? Whose하고 who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네. Who는 문장의 주인할 때 주인. 쓰는 거고요. 네. Whose는 소유를 물어보는 거다. 소유격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그것들은 누구의 신발들인지 묻고 답하게 볼까요? 그것들은 누구의 신발인 누구의 잠시만요.
그것들 누구 신발이야? Whose shoes are they? 라고 물어봤더니 They are my shoes. They are my shoes. 오케이. 잘했습니다. 쓰기 시험도 잘 써주시고요.